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착공한 중국의 바이어텐댐이 4년 만에 정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산샤댐의 서쪽 양쯔강 상류 진사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289m에 달하고 총 발전 설비 용량은 1600만 킬로와트로 산샤댐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라고 중국 당국은 밝혔습니다. 복잡한 지질 구조 때문에 공사 기술 난이도로는 세계 1위라고 자평했습니다. 바이어텐댐의 발전기 터빈은 모두 16개인데 발전 용량을 점점 늘려 내년 7월 전체 발전 설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 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중국 동부 연해와 중부 지역에 공급됩니다. 중국 당국은 바이어텐댐을 이용한 발전으로 연간 5,16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어텐댐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에 맞춰 가동됐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축하서신을 통해 중국의 첨단 장비 제조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룬 것이라고 치하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바이어텐댐이 산샤댐과 함께 양쯔강의 수량을 조절해 홍수 억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어텐댐 주변에 물을 가둬두기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바이어텐댐의 소개에서 말씀을 드렸었듯이 바이어텐댐은 쓰촨성과 윈난성의 사이에 존재합니다. 산샤댐의 서쪽 양쯔강 상류 진사강에 지어져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바이어텐댐 근처의 쓰촨성 주변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바이어텐댐의 존재가 지진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어텐댐 주변의 강진들은 본격적인 대지진의 전조 증상들로 보여진다면서 지진학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이어텐댐으로 인하여 지진이 발행하면서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에 제6호 태풍 인파가 중국의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 직할시 일대에 상륙해 최대 하루 500mm가량의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제 25일 일요일 낮 상하이 남쪽의 저장성 저우산에 상륙한 6호 태풍 인파는 시속 5에서 10km의 속도로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파는 저우산을 지나 다시 바다로 들어가 이날 오늘 26일 월요일 오전 6시에 항저우만 해상 위를 지나갔으며 인파는 오늘 낮에 상하이 일대에 재상륙할 것이라고 중국 기상국은 예상했습니다. 현재 인파의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3m,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입니다. 인파의 영향으로 어제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늘 월요일 오전 6시까지 상하이, 저장성, 안후이성, 장쑤성 등 중국 동부 연안 지역에 250에서 40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장성 닝보시의 경우 국부적으로 강수량이 50mm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태풍 오렌지색 경보, 폭우 오렌지색 경보를 지속 발령 중입니다. 6호 태풍 인파로 인하여 상하이와 저장성의 중심 도시 항저우의 주요 공항에서 25일부터 여객기 운항이 완전히 중단됐고 상하이 일대 철도 구간도 통제되면서 상하이의 주요 기차역을 오가는 고속철과 일반 열차 운행이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상하이시는 25일부터 시내 공원과 관광지의 문을 모두 닫은 가운데 지상 노출 구간을 중심으로 관내 전철 운영을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또한 26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상하이의 각급 학교가 임시 휴교했고 많은 기업도 임직원들에게 임시 휴가를 주고 출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